오늘은 먼저 말씀드릴게. 이제 검찰개혁 법안이 두 개입니다. 검찰청 법안 네. 개정안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것을 발의한 날이에요. 당론으로. 그러면 172명 도장을 다 찍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했고요. 그래서 본회의에 보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 이런 법이 접수됐다. 네네. 그럼 이제 법사위에서 최기상 의원 등등이 이거는 급한 법률이니까 다른 거 밀려 있는데 앞에서 빨리 하자. 그래서 뒤에 있는 걸 빼가지고 앞으로 이제 올리는 것을 법사위에서 할 거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건 조정위로 가자. 그래서 4-2로 통과를 시키면 곧바로 본회의 회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숙려 기간이 있나요? 그것도 정할 수 있는 그렇죠. 것으로 돼요. 결의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네. 절차인데 이제 오늘 시작됐다. 법안이 오늘 제출됐다. 먼저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 너무 시간이 촉박해지는데 검찰개혁 법안 이제 상정되면 그 다음 어떤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 말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우리 전략을 다 노출할 필요는 없고 우리 최기상 의원님이 이제 본회의에 안건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법사위로 넘어가는 거죠. 그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법사위. 법안이니까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통 논의를 하다가 이제 일소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사를 하고 거기서 결정이 되면 다시 전체회의로 부의를 해서 거기서 이제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로 상정하는 보통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안건 조정회의에 회부해서 새롭게 논의를 해보자 이런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6인으로 안건 조정회의를 구성을 해서 네. 다루게 돼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3인, 국민의힘이 2인, 무소속 1인 이렇게 6인으로 그렇죠. 예. 구성될 것 같고요. 예. 그 경우에 의장은 이제 3인인 민주당 소속에서 의장을 맡아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또 거기서 나이 순으로 한다 아니면 선수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뭐 저희 그 민주당 내에서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병태로님도 계시고 뭐. 네. 예전에 공수처법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 의결에 이르렀던 과정이 있었기 네. 때문에 예. 네. 그다음에 저는 최기상 의원님께 이제 언론 검찰이 여론전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네. 결국은 검수 완박 이런 말을 막 언론에서 흘리고 뭔가 박탈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원래 그 사람들의 고유의 권한이 걸 뺏는 것 같이. 근데 사실 검찰의 수사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분리는 사실 인권 문제에서도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왜 이게 이루어지면 국민들에게 더 좋은지 이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상 그렇죠. 네. 무조건 뭐 민주당이 정권 뺏겼으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뺏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는데 정확히 이거를 하면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우리 헌법에 검사는 두 번 나옵니다. 네. 그 영장 신청 관련해서 이제 검사가 영장을 신청한다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해석을 하기를 수사는 경찰이 하고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이제 경찰이 필요할 때 바로 법원에 청구하는 게 아니라 검사들이 한번 법률 전문가로서 이 영장이 적법한지 등에 관하여 심사를 할 책임을 검사한테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 검사들이 그 과정에서 인권보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네.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검찰에게 수사를 맡겼던 이유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일제시대 때 소위 일제 순사들에 관한 그렇죠.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검사들에게 수사를 사실 맡긴 셈인데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네. 사실 70년이나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수사 기소 분리에 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고 저희가 오랜 시간 검토를 해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는 검사들이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장 청구 그리고 기소 공소 유지에 집중을 해서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등 특히 영장 청구와 관련한 부분에 검사들이 집중을 하라 이런 뜻이 담겨 있고요. 네. 검사들이 앞으로 그러면 이름을 날린다는 게 지금까지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검사들이 어떤 큰 수사를 해서 누구를 구속시키고 그걸 공적으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해서 유명해졌는데 앞으로 검사들이 유명해지는 일은 예. 경찰에서 잘못된 수사를 하는 것을 바로잡는 영장 청구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잘못된 수사를 고만해라. 아니면 이러이러한 부실 수사를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예. 수사를 제대로 해라. 예. 라고 하는 권한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률가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도 사법연수원을 2년 다녔지만 네. 사법연수원 다닐 때 검찰 실무 관련해서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과정을 배우는 것이지 수사에 관련된 것을 제대로 배우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법률 전문가로서 어떻게 하면 형사 사건을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잘 적용하고 진행할 것인지를 배우지, 수사에 관한 영역은 감옥이 있기는 하지만 네. 전혀 다른 영역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전문가도 아닌 검사들이 사실상 임시로 수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사법연수원에서 수사하는 거 배우지는 않잖아요. 감옥은 조금 있긴 합니다만 예. 저도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걸로 봐서는 예. 오히려 검사들은 공소장을 작성하거나 그렇죠. 검사로서 공부하는 것을 예. 그다음에 증거관계를 어떻게 제출할 것인지 이런 것에 집중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지금 많은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검찰개혁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언론개혁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는 법안 중에 유예기간이 있더라고요. 네. 그 유예기간을 3개월로 뒀나요? 지금 법률에는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3개월 안에 저희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없애라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위헌조태가 있어.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그러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뭐 한 달 뭐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예기간을?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요. 보통 예. 법이 통과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한다 이렇게 있어요. 대체적인 법이 네. 6개월 유예 기간을 돼요.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 무조건 법안이 통과되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즉각 실시되는 것도 있지만 준비가 필요한 것은 보통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원내 지도부에서 예를 들면 이 법이 통과되면 검찰 수사관들이 6, 7천 명 된대요. 그럼 그렇죠. 이분들이 배치돼서 근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동하는 그렇죠. 사무실도 만들어야 되고 컴퓨터도 새로 깔아야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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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될 시 그 네. 재배치, 인원 재배치라든가 뭐 예를 들면 인테리어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면 되겠니 물어봤어요. 했더니 3개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3개월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3개월 동안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렇죠. 그럼 못 합니다. 왜요? 법률 위반이잖아요. 아, 그게 그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우리 최상 판단님. 네. 못 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보통 지금 하고 있는 수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만일에 유예기간이 없으면 예. 바로 그걸 중단하고 예. 정리를 해서 다시 이제 경찰로 이제 관할 관련된 곳으로 넘겨야 되는데, 문제는 정리하는 것도 예. 잘못하면 수사에 포함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정리하는 과정도. 네네. 그래서 유예기간을 좀 둬야지 예. 그 정리하는 과정, 그다음에 그렇죠. 정리를 해서 어디에 보내는 게 가장 적절한지 그것도 알아도 봐야 되고 예. 이렇게 보내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은 유예기간은 필요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다음에 많은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걱정하는 게 박병석 의원님 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출국을 한다.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의장이 없이 이게 과연 본회의에서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할 수가 있을까? 도피하려고 일부러 도망가려고 일정을 잡은 게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6개월 전부터 잡혀 있던 일정. 국회의장이 이제 해외 출장을 갈 경우에는 최소 3개월 전부터 이걸 어레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고요. 시기가 딱 그렇게 맞아 떨어진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외국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약속이 다 돼 있는데 보니까 하원 의장, 상원 의장 뭐 이런 사람들 만나긴 한데요. 그걸 취소한다는 것은 외교적 결례임은 분명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 안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부득불 나가게 된다면 부의장에게 사유권을 넘겨야 된다.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박경석 의장님 나가신대요? 아니면? 아, 근데 그분 자체가 지금 검찰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박병석 의장 갑작스럽게 해외 출장 취소 단독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저쪽을 더 긴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지 말지 안 갈지 갈지 이런 것도 디테일한 전략입니다. 근데 만약에 출국을 했다 치면 예정돼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박병석 의장이 의사 지휘봉을 네. 주지 않고 가면 그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하거나 서면을 하거나 네네. 이번 본회의 사유권은 부의장에게 인계합니다. 네. 의사표현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의사표현을 안 하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회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표시를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국회 법에는 하게 돼 있어요? 예, 이제 국회의장이 네. 어느 부의장에게 맡길 것인지 네. 지정을 하기로 해야 되는 규정이 일단 있고요. 네. 혹시 여러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을 못할 경우에는 교섭단체 의원수가 많은 정당 소속
부의장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 박병석 의장이 누구를 지정하지 않고. 아니, 그냥 그러면 얘기해 주면 어떻게 해. 아니, 법률에는 일단 그렇게 돼 있는데요. 쓱 나가도 다 방법이 있는 거구나. 법률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아, 걱정이 있거든요. 근데 아, 다 방법이 있구나. 아, 아니 이러다가 그냥 쑥 나가버리고. 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의원님들도 검사들이나 뭐 지인들을 통해서 계속 막 전화 받고 다 로비하고. 박병석 의장도 분명히 전화 수많은 전화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좀 처음 이렇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주자고 막 문자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알려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보 일을 해봤잖아요. 예, 예. 정보라는 것은 예. 이게 정보라는 것은 예. 전쟁에 있어서 승패에 결정적인 거거든요. 네, 네. 아니 저기 매복돼 있어. 근데 그걸 모르고 가. 당연히 지지. 근데 매복돼 있는 걸 알아. 그럼 돌려치기 하지. 그럼 매복하고 있는 팀이 다 죽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정보는요 매우 민감한 거다. 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북한이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우리가 아는 것도 정보고요. 예. 우리가 모르는 것도 정보고요. 그것을 알았으면 언제 공개하는 것도 정보입니다. 정보 전략. 야. 그래서 지금은 정보 전략 기간이다.